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가에 가야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살짝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아벤느 제품으로 이렇게 피부결을 좀 정돈을 해줄게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잘안 해요, 집에 갈 때.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좀 꼼꼼하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하고 갈것 같아요. 어차피 마스크도 써가지고 더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는. 그리고 제가 엄청 추천드렸던 요거 하이드라 앰플로 수분을 좀 충전을 해줄게요. 수분 충전을 싹. 어머, 어머, 앰플 떨어졌어. 아까워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벌써 거의 다 썼어요. 샘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버티다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또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개운.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해줄게요. 오늘은 조금 가볍게 닥터지 제품 사용할게요. 이게 수딩 크림인데 이것도 제가 몇번 말했을 거예요. 엄청 많이 썼다고 지금 저 말이 안 나오네. 저 지금 이거 세 통째거든요. 진짜 좋아요. 꾸준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수분, 수분, 수분아 올라와라. 이거 하고 나면은 진짜 얼굴에 수분이 쫙. 이게 약간 가벼운 제형이어가지고 건성이신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스킨케어가 된 건가? 뭐 너무 다 먹었잖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성이시거나 수부지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요거 보타니킬보 크림 미스트 요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조금 더이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이거 너무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저번에 얘기했죠.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뿌려주니까 벌써 얼굴에서 광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수분이 잘안 날아가요. 가벼운 제품을 좀 발라줬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요거는 이니스프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했는데 백탁도 이쁘고 발림성도 좋고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발라보려고 합니다. 약간 색상은 아이보리, 상아 색상을 띄어요. 좀 발라볼게요. 이게 무기자차고 논코메드여가지고 또 모공을 잘안 막는데요. 백탁도 이쁘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발림성은 괜찮은데 이거 좀잘 발라야겠어요. 아니면 좀 끼거나 좀 저게 할것 같아요. 아시죠? 그 느낌? 그 느낌이 납니다. 제가 원래 선크림은 백탁이 없는 걸 사용했어요. 막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쓸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썼었는데 요즘에 이제 또 화장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요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요거 진짜 잘 발라야 돼요. 이런데 콕 끼는데도 잘 펴줘야 되고 여기 눈썹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좀 힘을 줘서 다펴 발라줄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톤업? 기본적인 톤업 베이스 느낌이네요. 좋아. 요 정도. 얼굴이 조금 하얘졌어요. 그죠? 입술부터 바를게요. 이거 에스쁘아 제품인데, 요게 약간 쌩얼이실 때 있잖아요. 쌩얼이실 때 그냥 요렇게 음바음바 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발라놓고, 그냥 할거 하잖아요. 그럼 얘가 딱 착색이 돼요. 딱 착색이 돼가지고 그 안에 안착이 돼가지고 그냥 겉부분
요런데 안 발린 부분을 손으로 스머징 해가지고 펴주시면은 지속력도 괜찮고 진짜 내 입술같이 올라가가지고 전요 제품 좋더라고요. 저 쌩얼일 때 이거 많이 바르고 다녀요. 약간의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립 제품으로 살짝만 볼터치 해줄게요. 눈썹도 그냥 가볍게 그냥 있는 부분 그리고 채워야 할 부분만 살짝 터치할게요. 지금 화장이 거의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채워야 할 부분만 채워줘서 눈썹 결만 살려줄게요. 너무 진하게 하면 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만 스크류 브러쉬로 결만 정리할게요. 이 정도 해주고 그냥 여기 눈꼬리 뒷부분에 살짝만 똑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살짝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너무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칠해줘야 이목구비가 있어 보이니까. 저는 칠하고 안 칠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한요 정도만 할게요.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마스카라도 살짝만 할게요. 그냥 나 속눈썹 좀 있다 요런 느낌으로 가볍게 터치할게요. 요게 약간 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가볍게 터치하기가 좋아요. 섬세하게 한올한올 터치하기가 좋아서 요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좋아. 뷰러를 안 하는 거는 제가 속눈썹 펌을 한지좀 돼가지고 대충 올라간 그 모양 그대로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 입술 있잖아, 여기를 이제 손으로 스머징 해주면 돼요.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파우더 제품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제 마스크 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라서 저는 이런 데가 좀잘 적이 돼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잘 지워지고 좀 그래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정도만 가볍게 해줄게요. 이러면 일단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이거 선크림은 학생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다. 가격도 막 엄청 비싸진 않더라고요. 세일할 때 보니까.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도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이렇게 대충 머리를 말려주세요. 머리는 끝에는 원래 잘안 말려요, 제가. 엄청 스타일링 할때 빼고는 끝에는 잘안 말려가지고 한요 정도로만 말려주고 가르마는 오늘 5대5로 딱 타보도록 할게요. 돈모 브러쉬. 제가 약간 다른 건 몰라도 이 앞머리 뽕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려줘야 돼요. 어차피 또 제가 금방 또 처져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고데기로 약간 여기 라인만 살짝 정리해줄게요. 내 곁으로 안 간다. 여기 애교 머리도 잘 빼주고. 머리 자를 때가 됐네요. 여기가 좀 많이 길렀어요. 원래 이 머리가 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여기까지 왔었는데 좀 많이 길렀네요. 대충 이렇게 찍고 이렇게 좀 나눠줘야 내 머리가 얼마나 저기 나오는지 알거든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늘을 봐요. 아, 잘못했다. 에이. 대충. 이 정도 해주고
이제 헤어 오일 요거 소헤어 모르코 아르간 오일이거든요. 요거 되게 좋아요. 저도 지금 거의 다 썼어요.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빗어주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향도 좋아가지고 되게 자주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집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 진짜 간단하죠? 오늘 굉장히 내추럴하죠? 옷부터 메이크업, 머리 굉장히 다 내추럴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약간 내추럴하고 싶다, 난 오늘 쌩얼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